가수 나상도 사주 간증하겠습니다. 본명은 김성철, 1985년 12월 19일생 대한민국의 가수이다. 미스터 또르투에 출전했습니다. 지금 39세 소띠. 출생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 경상남도 남해. 국적은 대한민국, 직업은 가수, 장르는 트로트. 활동 시기는 2011년 시작했고, 학력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과 실용음악, 소속사는 JJ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나옵니다. 학력은 남해중학교, 남해제일고등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실용음악 사주를 보겠습니다. 을축년 무자월 임진일 병수 사 정해 병술 을류 갑신 개미 임모 신사 경진 기유 무인 대문입니다. 임진일주가 소띠 지달 용날에 태어났습니다. 임진 이 개강일주죠. 그래서 격국은 개강격이에요. 개강인데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양인입니다. 양인. 그래서 양인격도 되고 개강격도 격이 두 개가 나와요. 그 이 양인과 개간이 있고 편간이 있어요. 이러면 군인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이 사주는. 군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일단은 양인이에요. 자, 양인은 이 대장부입니다. 인생이 파랑만장한데 대장부인데 이 양인은 그 칼을 의미하고 편간이 있죠. 무자월인데 일지가 임진 이게 또 편간이에요. 그럼 이 살인 상정된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운이 좋으면은 사법관 사주입니다. 사법관. 그리고 판검사, 병원 의사 이런 사주예요. 살인 상정된 사주입니다. 일단은 이 양인은 형벌을 맡은 살로서 강렬 항폭 성급 인생 행로에 장애가 많다. 그러나 강렬 항폭을 나타내는 배림으로 드물게 보는 불세출의 계획을 스타 갑자기 스타가 되고 열사 군인으로서 이름을 날립니다. 이 사주는 군인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주예요. 양인, 편간, 개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임진 일주 이는 묘 편간이 묘예요. 그래서 성질이 성급하고 초미년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즐거움이 적고 걱정이 많아요. 이 사주가. 그리고 임진 일주 분들은 세종대왕도 임진 일주입니다. 간상이 약간 어두운 간상이에요. 이 임진 개강 일주는. 그래서 양인이 있고 편간이 있으니까 살인상정되어서 운이 좋으면은 식신, 재성, 강성운이 오면은 대발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수운, 금운이 도와 있어요. 흐름이. 대운은 13세까지 정의 대운이에요. 이 수입니다. 수. 천간은 정제, 인정 합의되어 있지만 지지는 근록, 비견이요. 진의 문제살 듣고, 초연에 약간 다툼이 있어요. 운세는 그래도 정화가 재성이 도왔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자진 수구삼합이 있고, 자축 육합이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신앙한 사주예요.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 화가 부족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화가 용신이에요. 화가. 불. 그리고 목이 목화가 약한 사주예요. 나무나 불이 약하기 때문에 하는 숫자는 27, 나무는 38, 파란색, 빨간색이 대기를 하고 동쪽 남쪽 봄 여름에 대기를 하고 기역 상기역 니은 딜 이을 티귿이 대기를 한 사주입니다. 나무나 불이 적기 때문에 나무 불이 대기를 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흐름은 수, 금이 도왔고 44세부터 개미, 이모, 신사 이 사주는 40세 이후에 45세부터 대발복이 되는 사주예요. 44세부터 운세가 대발복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세는 보통입니다. 전체적으로 14세 병술대운도 병화, 큰 태양이 도왔죠. 화가용신인데 이때는 운세가 좋아요. 병술대운은 술 중에 정화도 있고 천간에 병화 큰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운세는 근데 개강충이에요.
진술총 때리면서 이 개강 일초인데 개강격도 됩니다. 이 개강은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살이에요. 그리고 이 사주는 특이한 사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대장부, 남자다운, 불세출의 스타가 되는 사주예요. 응격, 대귀부, 총명, 항포, 살생, 극빈재앙 등 길룡 극단운 운명에 좌종합니다. 운이 좋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운이 나쁘면 굉장히 안 좋은 운세인데 지금은 원래 운세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연운이 상관 급제가 도와있죠. 천을진이 도와있습니다. 그래서 양력 2월달은 운세가 좋아요. 2월달, 3월달 운세는 대견하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2월달부터. 그리고 이 사주는 그 개강 임진 개강인데 개강은 경진 임진 무술 경술 사주 어디 있어도 개강인데 일주가 경진 개강 일주요. 남자는 이런 쪽 토론을 좋아하고 성질이 길백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세 충대면 개강 충대면 이상한 화를 당합니다. 24세 을묘대운은 상관 정인이 된 운세가 도화대운이에요. 인기가 많고 34세 43세까지 지금 대운이요. 갑신대운은 식신편인대운이요. 이 대운은 39세부터 운세는 보통으로 들어갑니다. 신자진 소극되고 또 금수가 강해지죠. 더 신앙해지기 때문에 이 대운은 보통이다. 그래서 44세 개미대운부터 운세가 발복됩니다. 화가 도움이기 때문에 중화가 되었지만은 간성이 강합니다. 평강, 정갈, 간살 혼잡되었지만 신자진 수국 좌축 합되면서 합간유살 합살유간 이르되 기격이 되어 있습니다. 양연격이고 이거 홍염살이에요. 홍염이라도 장성살이죠. 그래서 홍염살은 이 기생사주예요. 여자가 기생사주고 영업에 종사하고 간살이 강하기 때문에 엄마 무용 배우 예술가 사주입니다. 인기는 많아요. 얼굴이 이제 좀 미남일 가능성이고, 장성살이 있으니까 문무겸비하고, 높은 벼슬을 오르는 사주입니다. 근데 대운은 일단은 보통일 가능성이 있고, 식신편인이 되었기 때문에 식신이 파극되어 있죠. 밥그릇이 깨져 있고, 작년 운세는 영만이니까 이준수가 대기, 원래 운세는 양연격인데 급제상관이 도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을, 겨울에는 이 사주는 운세가 안 좋습니다. 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천을기인이 도와서 지혜있고 총명하고 신이 도와줍니다. 기인이. 양력 2월달 지금은 식신식신 약간 이동수가 운세는 좋아요. 3월달 을목월도 상관상관 운세가 좋아요. 4월달은 병진으로는 대길하죠. 화가도 용신. 5월달 정사월도 병진은 편재 편간 대길하고 5월달은 정사월은 정제 편재 대길, 무월은 6월달도 편간 정제니까 대길래요. 7월달 김미우는 정관 정관 대길하고 8, 9, 10 이런 보통이고 11, 12 보통이요. 연간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하고 상관하고 동주가 되어 있는 사주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허색담합니다. 약간은 명예와 권위가 술축되어 있고 이 상관이 연간에 있으면 부모덕이 많지가 않아요. 생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연운은 되길래도 잘하면은 뭐 2월달 운세가 좋기 때문에 이 양력 1월달은 개축월은 급제 정관이죠. 일신이 좀 고립될 가능성이 있었고. 운세에는 좌축합이 되어 있고 하니까 운세는 보통 있고 2월달 운세는 양력 2월달 운세는 괜찮아요. 그래서 본성 결성 라운드에 들어가면은 약간 좋은 성격이 나오지만은 뭐 송민준 이런 그 최수호 이런 분들이 톱세븐에 들어갈 또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간에 약간 대운상으로는 보통입니다. 그게 좋다고는 볼수 있는데 약간은 괜찮았고 원래 2월 3월달에 운세가 좋아요. 이 3월달에 운세 좋고 사주는 대장부 사주 시주가 만약에 낮에
낮에 태어났으면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44세부터 굉장히 운세가 좋고 지금보다는 41세, 42세부터 41세부터 대발복되는 사주예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달, 3월달 운세가 굉장히 2월달, 양력 2월달 운세가 좋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양인 대장부 사주요. 인기를 홍염살이기 때문에 인기를 먹고 사는 사주입니다. 계감, 양인, 편간 이래서 군인으로 이름을 날리는 정형적인 사주요. 약간은 이제 허색담하고 애교 있고 다정합니다. 이 사주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금녀가 있으니까 양반이에요. 양반 이 사주가. 발명의 재간이 있고 천연에. 그래서 원래는 천을기인이 도와줬다. 사묘가 천을기인이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을기인이 도와줬으니까. 월덕기인이 있는 사주. 월덕기인. 장성살이 있으니까 높은 이런 음악 예술가로서 높은 벼슬에 오르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묵묵김비하고 높은 벼슬을 오르고 강군소에 출입하는 사주요. 그래서 이 음악, 무용, 배우 이런 예술가로서 높은 벼슬에 벼슬을 하는 사주입니다. 도화는 오가 도화고 오시 같으면 이 도화가 또 들어오죠. 도화 유가 도화죠. 유 오유가 도화입니다. 도화 도화사. 그래서 잘하면 토소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살인삼정된 사주이기 때문에 높은 벼슬을 오를 수 있는 사주팔자입니다.